오늘 간식은 강아지 닭똥집 건조해 줄 겁니다. 저는 닭똥집을 재래시장 가가지고 바로 사왔고 침물 빼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닭똥집 이거 만들어 보니까 씻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. 씻고 나서 소독 10초로 소독해 줄 거고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씻고 나서 밀가루로 또 소독해 줄 거예요. 간식을 많이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씻는 거는 똥집 이게 최고 많이 씻은 것 같아요. 제일 간단하면서도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이게 사람들도 똥집 이렇게 해놓으면 꼬들꼬들한 맛으로 좋아하잖아요. 강아지들도 해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먹어요. 저도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삶은 거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. 꼬들꼬들하니. 보통은 강아지 간식 이렇게 해갖고 건조기에 잘라서 말리거나 통째로 말리던데 아무래도 똥집이 좀 두껍기 때문에 저는 한번 삶았어요. 삶아가지고 건조기에 돌릴 겁니다. 조금 잘 안전? 조금 덜 익은 거 혹시나 아무리 건조해도 속이 덜 익을까봐 삶았습니다. 끓일 때 자리 뜨시면 안 됩니다. 넘쳐 흐릅니다, 이거. 그러니까 끓이고 할 때는 자리 꼭 지켜주시고. 이제 다 됐습니다. 이제 길이 방향으로 썰어가지고 말릴 거고. 건조 시간은 8시간 정도 했어요. 딸기 먹는 거 보니까, 그리고 제가 만져보니까 8시간 정도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센 거 하시는 분들은, 안 삶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되겠죠. 똥집 반으로 자른 건데, 작은 건데도 씹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한번 해줘 보길 추천합니다. 네, 지금도 잘 먹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